안녕하세요. 담나자입니다. 이 앞에 한번 CJ 1호 해가지고 이쪽 영상에 보면 소개 한번 해드렸습니다. 그리고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게 치아하기 전에 벌써 2차 샘플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2차 샘플이 나왔습니다. 그때 제품하고 지금 이제 오늘 받아와가지고 리베스 치가지고 손자국하고 좀 많아요. 저항도 아직 안된 상태고요. 근데 제품은 이 앞에하고 모양이 좀 많이 틀려졌을 거예요. 이 앞에는 여기에 6가구 됐었는데 그때 바뀌었던 이유가 불 모양이 이중연소하로처럼 생기는 모양이 안 보인다 해가지고 제가 설계를 바꿨고, 그거 이제 약간 차이가 있던 게, 그 제품도 원래 뚜껑을 만들 생각이었는데, 지금 이 제품은 뚜껑을 만들었어요. 그래가지고 위에 물주전자가 닿은 거 이제 뭐 사용할 수 있도록 인시고, 한쪽은 구멍을 내고, 한쪽은 막았습니다. 철판도 약간 좀 두꺼운 3T 정도 해가지고, 열 변형 없도록 했었는데, 저는 이 모양이 예뻐요. 솔직히 개인적으로. 이렇게 해가지고 뚜껑 닫는 타입 해가지고 여기 일체되는 게 좋은데 실제 제품 판매하실 드레톤 사장님은 안전을 이해해가지고 요 날개를 인식으로 바꾸자고 합니다. 여기 밑으로 꼽히고 그러면 뭐가 좋냐면 여기 뭐 끌려있을 때 방지가 되거든요. 이쪽이 저도 이 부분을 약간 좀 고민했던 부분인데 저는 불 뚜껑 닫는 게 또 더 예쁘지 않을까 생각해가지고 했는데 판매하시는 분 마음이니까 근데 여기는 뭐 물건 올리면 딱 치면 미끌리가지고 자빠지는 건 있는 건 맞습니다. 그 부분은 생각했는데 가장 좋은 거는 중간에 폼을 파가지고 집어넣고 양 사방으로 날개에 세우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이제 레이저 한 다음에 절곡집에서 너무 힘든 작업이라 해가지고 못했고 그렇게 하려면 이제 금형을 파야 되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실제 시판 하더라도 몇 번의 변경이 올 수 있는 부분이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이제 뚜껑이고 그 다음 보면 일반 사용할 때 뚜껑 없이 사용할 때는 이쪽으로 장작을 투입이 가능하고 이쪽 방향으로 그리고 뚜껑을 이런 식으로 닫아가지고 요리할 때 불이 약해지면 안 되잖아요. 그래가지고 이쪽 측면으로 해가지고 장작 투입구를 만들었어요. 여기 이제 스토퍼를 못 만들어가지고 실제 시판할 때는 스토퍼 이런 식으로 잡아줄 거예요. 측면으로 장작을 투입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이 홈이 양쪽으로 다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그때와 똑같이 측면은 타공, 밑에는 대류 현상이 통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홀을 다 팠어요. 파가지고 대류 현상이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생각을 했고 실제 이제 시야 해보면 제가 생각했던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답이 나오겠죠. 근데 일단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 실제 뭐 생산해가 시판하게 되면 내열 도장 작업을 해가지고 기본 아이템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. 뭐 그 부분은 제가 파는 사람이 아니니까 장담은 못하겠고요. 뭐 사이즈는 대형 사이즈고 한번 약간 이제 이 상태에서 조금 더 디자인이 바뀔 수는 있는데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기본에 다리는 이 앞에하고 똑같이 이 제품의 최고 장점이 이 다리 부분이거든요. 똑같이 이런 식으로 1단, 2단 이 기능은 그거 똑같이 갈 거예요. 이 앞에 한번 CJ2호에서 설명했듯이 1단, 2단은 해가지고 충분히 높이 감안할 수 있고 제가 얼마 전에 네이처 아이크 이중연소 조립 시가하로대 시야하고 나서 집 마당에서 하고 나서 13대 엄청나게 혼났거든요. 바닥에 텐트가 탔어요. 방열표 깔고 했는데 또 열이 안 돼가지고 바닥에 타는 현상이 났는데 이 제품은 다리가 2단이기 때문에 절대 밑으로 열이 내려가지 않겠죠. 그리고 나중에 어느 정도 뭐 더 하고 나면 이 다리 부분 밑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오븐기 또 넣을 수가 있겠죠. 네, 그 오븐기에 넣을 수 있다는 이유가 다리빨 중에 여기 홈을 파놨거든요. 홈을 인식으로. 그래서 이 홈을 이용해가지고 딱 걸 수 있도록 오븐을 만들 수도 있겠죠. 그거는 지금은 생각하지는 못하겠고 나중에 주위에 어느 정도 인기가 있으면 여기 이용해가지고 오븐기 또 만들 수 있겠죠. 안 그러면 본인들이 DIY 해도 되겠죠. 이 부분은 다리가 1단, 2단이 되니까 어디에서 사용하던 가장 안전한 부분이지 않겠나. 이 제품만의 특징이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. 뭐 2차 샘플에서 좀 미비한 것만 더 보강할 것 같고 솔직히 개인적으로 기대가 됩니다. 왜냐하면 첫 번째 때 불 모양을 봤기 때문에 그때 불 모양에서 안 이뻤던 부분을 보강해가지고 지금 CJ2호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이제 더 변하지 않으면 그거 제가 해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불 모양이 맞으면 제품이 생산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. 자 바닷가에 가가지고 트리톤 사장하고 저하고
이제 시향을 하고 있는 겁니다. 불 모양이 생각보다 이뻐요. 그 처음에 저 시야할 때 측면 저 영상에 있는 홈을 이용해 가지고 점화 붙이기도 쉽고, 그거 불도 상당히 잘 붙고, 측면에서 오픈했을 때불 모양이 어떤지 싶어 가지고 측면 가림판을 한번 상부 쪽에 올리나 봤습니다. 이날 영상에서는 못 느끼겠지만 바람이 상당히 강했습니다. 바람이 부는 게 엄청 강하고, 지금 불 모양 보면 아시겠지만 측면은 바람이 부니까 계속 옆으로 가는 거예요. 근데 생각보다 밖으로 나가는 불이 없어요, 별로. 그래가지고 기대했던 것보다 상당히 마음에 드는 불 모양이 돼가지고 상당히 만족했습니다. 생각도 했던 것보다는 제품이 잘 나왔습니다. 그리고 밑에 방안 구멍 쪽에 보면 글레이가 대류 현상이 확실하게 나고, 상부에서도 보더라도 불 모양이 상당히 예뻤고, 설계한 입장에서는 제품 만족도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. 불도 이제 점점 죽는 것도 해보고, 장작도 추가 투입해보고, 이제 대류 현상 나가지고 이중 연소 느낌이 나나 안 나나, 뭐 이중 연소 하우대처 완벽하게 날 수는 없지만 그 느낌을 알고 싶어 가지고 해봤는데, 그 느낌도 어느 정도 나고, 그거 생각보다 측면을 계속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 타공망을 해가지고 불 모양이 너무 예쁜 거 있죠. 그래가지고 멍하게 한참 동안 불 모양을 감상했습니다. 이번 제품 2차 시제 테스트하고 도매는 리뷰전에 10몇 번까지 가고, 그거 이제 중간중간에 또 약간씩 수정을 해봤지만 제품은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. 그 찍은 영상은 위에 상판 올려놨고 했을 때 어떤 느낌일까 해가지고 영상 촬영했습니다. 저는 요 부분에서 마무리를 하겠고, 뒤에 이중연소 모양 느낌 나는 불 모양도 상부에서 찍은 게 같이 첨부되니까 불멍을 좀 하시고 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